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부당 살아난 가차미, 담망 살아난 가차, 상강 살아난 가차. 자애로운 세존이시며 아라한이시며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귀불 귀버 귀수. 오늘은 보검 스님의 영어로 배우는 불교 11강이 되겠습니다. Unit 7, The Buddha's Last Days. 이제 부처님의 마지막 날이다, 이런 이제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교재는 서양의 뭐 청소년들을 이제 상대로 한 그 교재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 그 동아시아 불자들에게는 이제 좀 뭐 쉽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서양 사람에게는 낯선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새롭고 이제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일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In this unit, even enlightened beings don't live forever. In his enlightened year, in his 80th year, the Buddha returned to his birthplace to die. His disciples were devastated and plead with him not to leave. They didn't think they could manage without their teacher. But the Buddha explained that his teachings are the teacher and practicing. This is what keeps the Dharma alive.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단원에서 깨달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부처님 깨달으신 분이시죠? 그러지만은 영원히 이제 살지는 않습니다. 깨달은 분이라고 그래서 도인이라고 그래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아니다는 얘기고, 부처님은 그 나이 80세가 되어 가지고 이제 부처님은 돌아가시려고 열반이라고 그러지, 불교에서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제 길이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이제 비탄에 빠졌습니다. 비탄. 스승이 돌아가시니까. 그리고 떠나가지 않도록 간곡히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들은 스승님 없이는 승가 공동체를 운영해 나갈 수 없다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다는 그의 가르침들이 스승이며 이를 실천하는 것이 법을 살아있게 하는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이제 하셨죠. 그리고서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법등명이란 말 있죠. 법등명, 자등명. 법을 등불로 삼고 스스로 등불을 삼아라. 그 말씀과 일명이 상통하는 얘기죠. 이 이제 그림을 보면은 Return to the Himalayan foothills. 히말라야 산 기슭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 그러니까 부처님이 주로 이제 활동했던 마가다, 뭐 라자그리아랄지 빠뜨나라고 할지, 옛날에는 이제 빠딸리푸트라지, 그다음에 바이살리라지, 여기서 이제 카필라 와스토로 이제 가려면은 한참 이제 히말라야 그 산 쪽으로 이제 가야 되거든요. After 45 years of traveling and teaching all over India, the Buddha had reached his 80th year. Although his mind was strong, he felt that his body was getting weaker. He realized that his life was coming to an end. So he decided to go north to the foothills of the Himalayas, the region where he was born. He wished to enter the final nirvana, or freedom from suffering. 이제 45년 동안 인도 전역을 여행하고 이제 가르친 부처님은 그의 나이가 이제 80세가 되었습니다. 마음은 비록 강했지만은
몸이 약해져 가고 있었음을 느꼈죠. 그는 자신의 삶이 곧 끝나고 있음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처님 말이에요. 북쪽으로 자신이 태어난 지역인 히말라야 산 귀슬으로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그런 마지막 열반, 여기서는 이제 더 영어로는 더 파이널 니르바나라고 그러죠. 이제 빨리어는 빠리 니르바나. 또 한역에서는 반열반이라고 해요. 반열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영어로 표현할 때는 freedom from suffering. 인간은 고라고 그랬죠. 고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freedom from suffering. 고로부터의 자유란 말이에요. 고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미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성취하셨지만은 그것을 유여열반이라고, 유여열반. 아직도 좀 남아있다. 열반, 아주 완전한 열반에 들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뭔가 좀 해결해야 될 것이 남아있다. 그렇지만 이제 돌아가신 것을 무여열반, 아무것도 남지 않아, 돌아가시면. 그래서 빠리 니르바나, 파이널 니르바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 The Buddha speaks of his death. 부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On the journey, the Buddha was offered a meal of a mushroom by Chunda, the son of Goldsmith. He became ill after the meal, but insisted on continuing as far as Kushinara. Ananda, his faithful attendant, wept to see the Buddha so ill. The Buddha comforted him, saying, "Do not grieve, Ananda. I am old and feeble and cannot live forever. It is natural for everything that is born to die. In 3 months, I shall pass away into final nirvana, a state of ultimate peace and happiness. Call all the monks and nuns together."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여정에서 그 지금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부처님은 금세공인의 아들 이제 춘다라고 해서 춘다가 이제 그 요리를 해서 이제 버섯이 이제 들어갔어요. 그 식사가. 그걸 이제 공양을 올렸는데 아마 그게 좀 버섯이 상했던가 봐요. 그런 식사 후에 식중독이 이제 들었지만은 쿠시나라까지, 쿠시나라는 이제 그 불교의 4대 성지 하나죠. 거기서 이제 카필라 와수트라고 그러죠. 부처님 고향까지는 이제 또 얼마 남지 않았죠. 일단 쿠시나라까지 이제 계속해서 갈 것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충신한 시자인 아난다는 부처님이 너무 아픈 것을 보고 이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아난존자지 아난다를 위로하면서 말하기를, 아난다야 슬퍼하지 마라. 나는 늙고 하여가고 영원히 살 수 없다. 태어난 모든 것이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한 3개월 후에 나는 영원히 평화의 상태인 A state of ultimate peace and happiness.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상태로 나는 이제 갈 것이다. 반열반에 들 것이다. 그러니 제자들 모든 그 비구니들 숙녀 여승들을 이제 알려가지고 소집을 해다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The disciples wept and begged their teacher to remain in the world. 이제 다 모여들었지 이제. With tears in his eyes, Ananda asked, "When the Buddha is no longer in the world, who is there to teach us?" 부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울면서 스승이 이제 세상에 남아 있으시기를, 더 오래 좀 이제 살아 계시기를 이제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 아난존자는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물었습니다. 부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 때, no more, no longer in the world, 여기 나오죠? When the Buddha is no longer in the world, 이 세계에 더 이상 안 계실 때, who is there
two teachers. 우리를 가르칠 분은 누굽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what more is there to teach? 안 한다. The Buddha asked, I have taught you all I know. There is nothing that I have kept hidden. My teachings, your teacher now. Follow them and you will be true to me.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더 이상 가르치실 것이 없다 안 한다야. 나 다 이제 가르쳐줬잖냐 너에게. 응?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물었어요. 나는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45년간 설법을 했으니까 생각해봐요. 84,000 응? 법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잠시라도 이렇게 쉬시는 분이 쉬시지를 않았어. 뭔가 수행하시고 설법하시고 제자들을 또 격려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러셨지 잠시라도 어떤 자기 개인 어떤 그 안락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보면은 한국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보면은 큰 스님들 보면은 진짜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저녁 주무실 때까지 잠도 많이 안 주무십니다. 뭐 경을 읽는다든지 또 명상을 하신다든지 기도를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은 다 부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거 이제 그대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수행 아주 매우 중요한 게 수행이. 수행이 중요한 거죠. 수행. 또 전법. 뭐 어디 뭐 길거리에 뭐 어디 다니면서 뭐 부처를 믿어라 하고 뭐 소리를 지르면 이게 아니에요. 불교는. 수행자들이 종이 그런 것을 말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말없이. 이노 살라 살라 그로브 니어 쿠시나라. 부다 humbly said I can go no further 난다. Prepare a resting place for resting place for me between 사이에 these two large salad trees. He lie down on his right side with his head to the north. The two salad trees form up of season and rain balsam all around him. 이 얼마나 참 슬픈 장면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보면 쿠시나라 지금도 그 나무가 있죠. 응? 사라상수라고 하지 사라상수. 쿠시나라 나무 살라나무 숲에서 이제 부처님은 겸손하게 에? 아주 조용하게 아난다야 나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제 뭐 다 이제 쇠약해져가지고 이 두 개 그 이 두 개의 큰 사라상수 살라사 나무 사이에 나를 위한 휴식 장소를 준비하도록 하라 라고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북쪽으로 향한 채 고향 네? 북쪽으로 향한 채 이제 오른쪽으로 누웠습니다. 오른쪽으로. 그래 부처님 그 열반상을 보면 이렇게 이제 돼 있지 이렇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열반상을 부처님 그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겁니다. 두 그루의 살라 나무는 그 당시에 이제 계절에 맞지 않게 때가 아닌데도 그 나무에서 이제 꽃이 피고 잎이 피고 말이야. 뭐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꽃이 피고 그 주위에 모든 꽃이 피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적이 일어난다는 얘기. 이적이 큰 도인들이 돌아가시면 막 방광을 하잖아요. 방광 그 화장하고 할 때 보면은 그 날씨가 안 좋은데. 느닷없이 그냥 막 천둥 번개가 치면서 하다가도 햇빛이 말이야. 그게 이제 어떤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적을 보여주는 거거든. 다른 종교 같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의미 부여를 하겠지만 우리 불교는 좀 그런 게 약해요. 그런 게. 사실은 그런 것도 좀 필요하거든. 사실은 우리 그 불자들에게. 또는 일반인들에게 그런 어떤 그 전법 포교하는데 방편상 그걸 이제 우빠야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좀 필요하고 사실 그런 이런 그
방편을 좀 써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는 어떤 뭐 그 무슨 그 영업하고 관련된 그런 방편을 이제 너무 쓰다 보니까 좀 불교의 그 좀 내용이 이제 떨어지고 좀 질서가 이제 허물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The last respect, 마지막 존경. Hearing that the Buddha was dying, people came from abroad to pay their last visit. Even as he lay there in pain, he continued to teach until his last moment.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서서히 돌아가시고 이제 계시면서 돌아가시고 계신다는 말을 듣고 이제 많이 왔죠. 지금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뭐 그 제자들인 뭐 스님들이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뭐 제가 불자도 이제 유력한 사람도 오는 거지. 와서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 속에 누워 있을지라도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설법을 하신 거예요. At dusk when the globe was cast in purple shadows, the Buddha entered in the final nirvana. Before departing, he spoke his last words. Everything is to subject to change. Everything, 이거 중요한 거예요. Everything, 일체. Everything is subject to change. Remember to practice the teachings honestly. 그러니까 everything is subject to change란 말은 재행무상을 얘기해요. 재행무상. 모든 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변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는 everything is subject to change. 모든 것은 변하게 되어 있다. 일체는 모든 것은 재행무상이다. 부처님께 이제 그러면서 remember to practice the teachings honestly.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가르친 것을 이제 아주 열심히 수행할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자등명 법등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 부처님께서 이제 쭉 말씀하신 거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공부하는 얘기고. All his disciples and village gathered around him and wept. Wept라는 거는 이 웹트라는 건 위프의 과거예요. 위프. 슬피 울다는 말이 있죠. 웹트. According to custom. 그 관습에 따라서 his body was placed on a pyre and burn, shining jewel like relics. Relics라는 건 사리를 이제 얘기하는데 were found in the ashes. They were divided into eight parts and placed in monument called stupas. 그러니까 그 모든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를 둘러싸고 모여 울었습니다. 관습에 따라서 그의 시신은 장작더미에 올려져서 이제 화장이죠, 화장.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골이라고 그랬지만 우리 이제 살이지, 살이. 부처님 그 화장하고 나면은 빛나는 보석 같은 사리가 계속해서 그 발견됐어요. 보석 같은 사리가. 보석처럼 이렇게. 그래서 그 사리들은 여덟 부분으로,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그 한역에서 보면은 파랑분골이라고 그랬거든. 여덟 명의 왕이 나눠 가졌다. 분골했다. 나눌 분자, 뼈골자. 그래서 수뚜빠라는 기념물에 안치되었습니다. 수뚜빠, 탑이죠, 탑. 수뚜빠. 그래서 탑을 세운 거예요. 탑을. 그때 이제 그 돌아가시고 여덟 개의 강한 나라의 이제 왕들이 전부 이제 그것을 그 부처님의 사리를 이제 나눠서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지역에 이제 그 탑을 세운 거죠. The Buddha passed away in 483 BCE. 여기서 이제 BC라고 그랬는데 BC. 이거는 기원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BC라고 그러면은 before Christ란 말인데 여기서 쓰는 거는 이제 요즘은 before common era라고 그래요. common era. 서기 common era. 그러니까 기원전
483년에 이제 돌아가신 거거든요. 열반에 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Since then his teachings of compassion and wisdom have been passed o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from country to country, and from heart to heart, right up to the present day.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예, 부다는 기원전 483년에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은 대대로 나라에서 나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바로 현재까지 전해져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불교의 이제 그 역사와 이제 전통을 이제 생각해 본다면은 기원전 483년에 이제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자비와 지혜예요. 자비와 자비란 뭡니까? Loving kindness요. Compassion이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wisdom.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지혜라고 하는 거에 이제 수행, 참선이랄지 뭐 경을 본다든지 이런 것이 다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혜를 얻기 위한 것이고 자비라고 하는 것은 loving kindness, 어떤 봉사를 한다든지 사회 복지 활동을 한다든지 이것은 자비여 자비. 그러니까 불교는 자비와 지혜의 종교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불교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가 됐든 불자는 항상 자비스러운 그 loving kindness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항상 그 지혜를 얻는 그런 수행 또 그런 공부 기도 그런 걸 해야 돼요. 이러므로서 이 부처 이런 가르침은 이것이 바로 즉 부다스 티칭스거든.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 이 가르침을 이제 대대로 generation to generation 대대로 한 거는 세대 지금 또 우리 전 세대에서 우리 세대 우리 세대에서 또 다음 세대 이렇게 또 나라에서 나라로 하트 to 하트 이심전심 하트 to 하트라는 거는 이심전심 전법 시민이라고 그래요. 전법 마음 도장 바로 현재까지 이제 전해왔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숙두빠, 탑 있죠, 탑.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다이어그램은 사리탑 또는, this diagram shows the different shapes of stupas or pagodas, while the colored diagram explains the symbolic levels in the stupas, representing the four primary elements. Earth, water, fire, wind, and space element. 이거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 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그림이 안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사리탑, 수두발 사리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사리를 모신 것이죠. 그러니까 탑은 반드시 그런, 죄송합니다. 사리가 들어가야 돼, 사리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보면 저 그 탑 있고 부도 있죠, 부도. 부도는 이제 어떤 스님들 돌아가시면 그 사리를 거기다 모시죠, 이렇게. 색상 있는 다이어그램을 사리탑 상징적 측을 이제 말하며 다섯 가지 이제 요소를 상징하는 거지. 흙. 제일 밑에 이제 흙이고. 그다음에 이제 물, 워터. 흙은 노랗고 그다음에 이제 황색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은 하얀, 그 다음에 이제 불, 파이어, 빨간, 그 다음에 이제 바람, 윈드,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을 이제 우주. 이렇게 해서 이제 상징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스투파스 mound that were built to hold the relics of the Buddha or his chief student. They were also built to mark important event of the Buddha's life or lives of his disciples. King Ashoka is said to have built 84,000 stupas all over India from the original relics of the Buddha. In Sri Lanka, stupas are called dagobas. In Myanmar, Thailand, and China,
They are no as Baghdad and in Tibet they are called Chot. 그 이제 각 나라 그 수도바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수도바는 부처님이나 또 그 수제자들의 사리를 보관하기 위해 이제 만들어진 이제 탑이죠. 탑. 일종의 무덤이지, 무덤. 스님들에게는. 그들은 또한 부처님의 삶이나 제자들의 삶의 중요한 사건을 표시하기 위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부처님은 인도에 이제 그 사리탑이 세워졌지만은 뭐 각 나라의 그 큰 스님들 보면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사리탑을 세우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비석도 세우고 그 얘기예요. 아쇼카 왕은 부처님은 원래 그 유물로 인도 전역에 그러니까 그 팔왕 분골이라고 그랬는데 8명의 왕들이 각 나라로 이제 그 분골에 간 사리를 이제 아소카 대왕이 인도 아대륙을 통일하고 전부 그걸 모았어요. 한 군데.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그 나눠서 8만 4천 개의 사리탑을 이제 지었다고 그러거든요. 아,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리는 분골을 한답니다. 분골을. 하나를 이렇게 놔두면 이게 또 이렇게 새끼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에서는 이 수뚜바를 다고바라고 해요. 다고바. 스리랑카 가면 그 다고바가 많죠. 절마다 다 있고, 뭐 거리에도 있고 말이야. 그 다음에 미얀마 태국 중국에서는 이제 탑으로 알려져 있으며, 티베트에서는 초튼이라고 이제 부른다. 이제 이런 얘기고, 이 그림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원래 인도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돼 있고, 또 이제 그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은 인도에서 그 탑이 조금 이제 발전해가지고, 태국 같은 데 이렇게 가보시면 이제 황금 탑이 있죠. 조금 더 이제 좀 크고 좀 달라졌죠. 그 다음에 중국에 오면서는 이제 지금 우리 그 한국의 이제 탑 보면은 불국사의 뭐 석가탑, 다보탑 또 저기 설악산에 가면 봉정암이라고 있죠. 거기 가면 또 그 있잖아요. 사리탑.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좀 둥그런 거는 이건 이제 스님들 부도탑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또 법당 앞이랄지 이런 데는 이제 그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탑 그런 모양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